자, 23일에 시작한 경기죠. 한국 시간 23일에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경기입니다. 2-3-2-4 독일 분데스리가 5라운드였고요. 이 경기를 치른 바이에른 뮌헨이 보훔에 무려 7-0으로 승리했습니다. 5-0, 6-0 아니고요. 7-0이었습니다. 자, 녹화하고 있는 현재 5라운드가 다 진행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모든 팀의 경기가 끝난 뒤 역시 바이에른이 1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경기 직후엔 바이에른이 1위로 올라섰어요. 4승 1무였는데요. 4승 1무가 될 수 있는 팀이 레버쿠젠이 있긴 한데 이번에 보훔전에서 바이에른이 원체 대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골드킬에서도 바이에른이 앞설 것이 확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에른이 선두에 등극한 그런 라운드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해리케인 선수가 무려 3골 2도움을 기록한 그런 경기였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김민재 선수의 평점은 먼저 경기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한 뒤에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볼 때 이 경기의 관심사, 김민재의 파트너가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김민재와 마테이스 더리우트의 호흡이 경기 전부터 키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케인과 추포모팅이 동시에 뛰었다는 거, 그리고 콜라트 라이머가 키미의 파트너로 들어왔다는 거, 이렇게 여러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 눈에 띄는 건 더리우트의 등장이었다. 왜냐? 더리우트는 그동안 완전히 밀려있었던 선수죠. 김민재와 다이 우퍼메카노가 주전이었고 더리우트는 후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체로 투입될 때도 우퍼메카노 아니면 김민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를 빼고 그 자리에 더리우트를 넣으면서 수비원 미드필더 구치기용으로 투입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더리우트로서는 사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인터뷰에서 질문할 때 우는 얼굴로 침착한 대답을 했고 저희 볼리TV의 그 정재현 기자가 현지에서 찍어온 영상에도 그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불화, 언해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약간 언해피로 몰아가면서 또 투엘한테 가서 야 더리우트 언해피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약간 창조 불화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출전한 더리우트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파트너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센터백 중에 여전히 왼쪽에 뛰었고요. 더리우트가 오른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레프트백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갈 때 광활한 뒷공간을 커버하는 원라든 역할을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더리우트의 경기력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전반전에 한번 충돌을 하면서 부상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자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메칸으로 바뀌었고요. 결국에 이날은 김민재가 쉴 수 없었고 아마도 더리우트 선수의 상태가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주중 경기조차 김민재가 또 선발로 뛰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 짐작컨대 오늘은 김민재 앤드 더리우트로 가고요. 다가오는 주중 경기가 포칼인데 상대팀이 3부 팀입니다. 그래서 김민재 없이 우퍼메카노 더리우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했거든요. 현재 바이에른 스텝백이 이렇게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 시스템을 돌려서 휴식을 주려면 더리우트가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더리우트가 다치면서 어쩌면 포칼 경기까지 김민재가 전부 풀템을 뛰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버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 한국 축구 팬들 김민재 선수 제발 뛰어라 이런 말 안 하죠? 한 경기만 쉬어라. 제발 한 경기만, 너무 불안하다, 다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다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쉬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더리트 선수의 불운이 곧 김민재의 불운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 선수 경기를 굉장히 좋았는데 그 좋은 경기력은 이제 평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푼맙입니다. 여기서 김민재 선수에게 8.0을 줬습니다. 이 푼맙과 제가 뒤에 소개할 후스코어드 모두 AI로 하는 그 세부 기록 기반의 산출 평점이지 어떤 한 평자가 내리는 그런 평가로서의 평점이 아닌데요. 산출 평점의 근거 스탯은 둘 다 옵타입니다. 가장 신뢰성이 높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데이터 업체의 데이터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 푼맛 같은 경우는 대승을 거둔 경기인 만큼 바이에른 선수들 대부분이 평점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 8.0 굉장히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는 오히려 중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세부 기록을 보면 왜 8.0이 나왔는지 거의 수비로 기록된 셋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8.0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패스 관련된 기록이 압도적입니다. 볼터치가 95회로 경기 전체 1위였고요. 정확한 패스, 즉 동료에게 연결한 패스가 76회로 역시 1위였습니다. 그 롱패스를 3회 시도해서 모두 성공해서 성공률 100%였고요. 패스 성공률은 94%였습니다. 볼터치랑 정확한 패스 같은 경우는 보통 둘 중 한 명입니다. 김민재가 1등이거나 키미가 1등이거나인데 이날은 김민재가 1등을 했어요. 키미보다 오히려 패스를 더 많이 돌렸다. 물론 키미 선수가 경기 막판에 교체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 추이를 볼 때 교체되기 전에도 김민재가 더 높은 시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 이런 거 감안 안 해도 김민재가 그냥 1위였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그런 경기였고요. 이 수치의 의미는 김민재가 그만큼 빌드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당연히 알수 있는 부분이고, 좀더 기술적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날 키미히와 콜라트 라이머였습니다. 그런데 라이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레츠카 대신 나온 건데, 패스를 이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라이머 선수는 좀 수비 특화라고 할수 있고요.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을 받으러 가는 부분도 좀 적은 그런 편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수비수 앞에 가서 스펙한테서 공을 받아봤자, 돌아설 어떤 발기술, 볼키핑 능력이 좀 없기 때문에 쇼패스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백패스를 하거나. 라이머 선수는 받으러 가는 무브가 좀 적은 편이고, 키미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두 선수의 동선을 보면, 기본적으로 라이머가 왼쪽, 키미가 오른쪽으로 많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앞에는 키미보다는 라이머가 있을 때가 많았고, 결국 김민재는 바로 앞에 미드필더에게 주는 게 아니고, 라이머를 생략하고 직접 빌드업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코망이나 레프트 백인 데이비스에게 직접 주거나 다른 선수에게 주기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공을 몰고 전진하는 드리블 전진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김민재가 장거리를 공을 몰고 올라가서 빌드업을 한다고 해서 선수를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드리블로 집게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선수를 직접 돌파한 드리블 못지않게 김민재의 장거리 운반은 분명히 빌드업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플레이였다고 볼수 있겠죠. 수비적인 기록도 보겠습니다. 상대가 원체 좀 전력차가 있다 보니까 태클 성공은 단 1회에 불과합니다. 1회 시도에서 1회 성공했고요. 다음 가로채기 2회. 이 뒤가 재밌는데 걷는 기가 무려 10회로 1위, 헤딩 클리어가 7회로 역시 1위입니다. 헤딩 클리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볼수 있는데, 이날 보훔의 투톱이 한 명이 아스노 다쿠마, 그 일본 대표팀 공격수죠. 월드컵 득점도 해서 많이 친숙하신 그 선수고, 이 투톱이 모두 장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훔이 일방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롱볼을 때릴 수밖에 없었죠. 너무 편한 환경이죠, 김민재에게는. 김민재는 뭐 키가 좀 작은 공격수들을 가볍게 압도하면서 헤딩으로 거의 다 걷어낼 수 있었고요. 또한 걷어내기도 10회는 되는 게 눈에 띄는데, 제가 지난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재 선수뿐 아니라 이번 바이에른이 팀 자체가 빌드업 시스템이 약간은 뭉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초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 때처럼 쇼패스로 돌리기 위해서 좀 억지로 패스 연결을 하다가 패스 미스가 되고 패스 성공률이 낮아지고 좀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뻥뻥 지르러서 거두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뻥 지르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김민재 특유의 걷어내기, 동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상 롱패스나 다름없는 그런 걷어내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수비적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아스노 선수를 막는 장면인데, 아스노가 드리블 치달을 하려고 한다? 공이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달리기 경쟁을 하려고 한다? 그때 김민재가 먼저 따내서 등을 치니까 아스노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김민재를 손으로 밀어보려고 했는데, 김민재가 밀리지도 않았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공을 먼저 선점하고 깔끔하게 따내는 쪽에 중점을 많이 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어느 경기나 태클 성공 기록은 좀 낮은 편입니다. 이건 김민재가 태클을 할 필요도 없이 공을 먼저 따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볼 경합 쪽의 기록을 보면요. 볼 경합 승리가 무려 8회, 이 경기 2위였는데요. 볼 경합 성공률이 이제 9회 중에 8회입니다. 다만 이제 볼 경합은 지상과 헤딩 볼 경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헤딩 클리어 7회가 여기 들어갑니다. 지상 볼 경합은 한 번에서 한번 성공했고요. 헤딩 볼 경합이 8번에서 7번 승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클 성공이나 볼 경합으로 아예 잡히지 않을 정도로 김민재가 먼저 따낸 다음에 상대 선수가 접근하기 전에 이미 처리하는 식의 수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스탯에는 안 잡힙니다. 자, 그래서 후스코어드 평점으로 가죠. 같은 옵타 데이터를 받았지만 평점 수치가 다릅니다. 후스코어드는 김민재에게 8.4를 줬어요. 앞서 본 평점보다는 0.4가 높죠? 그리고 이 점수는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공격 포인트가 없는 선수 중에 가장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득점을 한 슈퍼모팅보다도 높습니다. 슈퍼모팅은 8.3이었거든요. 김민재는 팀내 5위. 이것도 뭐 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중위권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죠. 교체 투입된 선수까지 생각하면 한 3분의 1에 드는 그런 점수인데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센터백이 공격 가담해서 뭐 헤딩이나 어시스트를 한게 아니고 그냥 수비만 계속 했는데, 수비랑 빌드업만 했는데 평점이 이렇게 높다? 김민재의 위험입니다. 이탈리아 때부터 많이 보여주는 위험이죠. 자, 개인 점유율이 앞서 본 다른 서비스와 달리 후스코어드는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면 8.4%로 1위였습니다. 혼자 공을 8.4%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죠. 뭐 단적으로 생각해서 한 경기에 뛰는 선수가 선발로만 다 감안해도 22명이니까 1인당 5%가 안 돼야 평균이잖아요. 김민재 선수는 평균의 2배 정도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리 케인은 어떨까요? 해리 케인 이날 3골 2도움을 엄청 활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점도 높겠죠? 후스코어는 당연히 1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푼막은 9.8이 나왔어요. 여기서 10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좀짠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재도 8이었고요. 자, 이 경기에서 케인이 이렇게 높은 평점이 나오고 또 활약한 비결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죠. 데이터와 별개로요. 케인을 초포머팅과 투톱으로 쓰면서 사실상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활용한 것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동안 케인은 전형적인 9번으로 많이 뛰었죠. 그런데 전방 속도가 느리고 최전방에 딱 박혀서 패스를 받고 상대 수비가 경합하는 플레이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정통 9번은 K1으로 배치한 케인을 살리기 위해서 2선까지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 잔해, 코만, 그나브리 등의 측면 자원이 케인에게 좀 단조로운 크로스를 올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케인은 침투 속도도 느릴 뿐 아니라 헤딩으로 넘어오는 크로스를 받아서 넣는 플레이 역시 아주 탑은 아닙니다. 케인의 다른 능력에 비하면 이 둘은 좀 약한 투안이죠. 그런데 그 약한 플레이를 요구하다 보니까 케인 능력이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스탯은 괜찮았지만 강팀 상대 경기력이 유독 안 좋았고 좀 경기 중에 많이 삭제되는 한골 넣고 89분 동안 안 보이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케인을 활용한 다양한 공격 루트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초모팅과 투톱으로 뛰었는데 케인이 오히려 약간 뒤에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케인은 패스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 먼저 행운 섞인 첫 골, 그리고 페널티킥으로 넣은 두 번째 골, 그 사이 잔해에게 준 완벽한 수루 패스와 테레게 준 패스까지 다양한 패스와 슛의 상황들이 나왔고요. 특히 잔해에게 준 패스는 구질이 굉장했습니다. 구질. 그러니까 하프라인도 안 되는 위치에서 장거리 수루 패스를 줬는데 잔해가 이걸 받아서 트래핑한 다음에 돌파라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네가 침투하는 경로에 정확히 졌을 뿐 아니라 속도가 완벽해서 자네가 공을 받을 때쯤이면 공의 속도가 좀 죽었습니다. 그때 마치 골키퍼가 튀어나왔고 자네는 어떠한 드리블도 없이 원터치로 골키퍼 옆으로 지나가는 슛만 딱 때려서 넣을 수 있었거든요. 이 패스의 구질은 진짜 무슨 케빈 더브라이너를 보는 듯한 그런 구질이었죠. 공격수 중에서 빌드업 관련도 높고 피딩 잘하는 선수 굉장히 많지만 패스만큼은 역시 스트라이커계에서는 케인이 역대급이다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익숙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바이에른을 와서 그동안 헤맸던 바이에른 케인이 아니라 토트넘 케인의 모습이 돌아왔다 라는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케인이 공을 잡았을 때 다른 동료가 침투하면서 받는다. 또 케인보다 전방으로 높이 올라간 선수가 케인을 좀 2선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다 손흥민이라 하던 거 아닙니까? 손흥민에게 패스 주듯이 잔에게 슛 패스 주고 또 때로는 슈퍼모팅이 손흥민처럼 미끼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플레이로 케인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그동안 10번으로 뛴 선수가 밀려나 무시할란데 그것보다 케인 10번이 일단 공격 포인트 면에서도 그렇고 더 효율이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약팀 상대로는 앞으로도 케인 10번 기용을 많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좀 해보고요. 해리케인 선수는 이 경기에 3골 2도움 기록하면서 현재 리그 7골 3도움이 됩니다. 공격 포인트 합쳐서 10개죠? 5경기만에 10개, 경기당 2.0개입니다. 굉장한 페이스예요. 그러나 5경기 6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의 득점 1위가 아닙니다. 왜냐면 슈투트가르트의 세루 기라시 선수가 10골이나 넣었기 때문이죠. 아직은 좀 추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즌 전체를 놓고 볼때 가장 유력한 득점왕 후보는 해리 케인이겠죠? 기라시 선수가 지금 페이스를 오래 유지하긴 힘들어 보이지만 슈투트가르트라는 팀도 그렇고요. 근데 바이에른의 선두질주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동료들의 지원을 받고 많은 골을 넣어서 득점왕에 오르는 모습 다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바이에른이라는 팀은 전임자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고 잘만 지원을 받고 결정력을 발휘한다면 경기당 한골 이상, 즉 시즌 34골을 넘어서는 득점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평점, AI 평점을 중심으로 바이에른의 경기를 복기해 봤는데요. 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재 선수가 다음 경기 프로이센 민스터를 상대하는 3부 팀과의 포칼도 선발로 뛸 확률이 높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망주 센터백이라도 올려서 김민재 선수는 벤치에서 스타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좀 쉬라고요.